빵타자 본사 입사시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신태양과 지홍규는 스스로 입사시험을 포기하고 만다. 난 이미 홀짝 다 봤지만 마지막까지 작품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장인 정신이다! 아니 이거... 세상에... 진짜다! 진짜 나왔다! 날이 떠올랐다! 하지만 일찌감치 신태양과 지홍규의 재능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성주라는 자신이 맡고 있는 빵타지아 4호 지점에 그 두 사람을 채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오늘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 두 사람의 첫 출근날. 태양의 손을 가진 소년 신태양. 허나 첫 출근날부터 꽁꽁 얼어있었다. 말밥빵을 만들어라. 죽자 살아났다. 출근 첫날부터 냉장고에 가져 죽을 뻔했는데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고맙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난 그냥 냉장고에 넣어둔 돼지 식판 쪽을 꺼내러 온 건데. 근데 누구세요? 난 신태양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어. 잘 부탁해. 오늘 새로 온다는 애구나. 난 방달수야. 반가워. 그래, 나도 반갑다. 근데 저기... 오자마자 저기 아니야. 구석에 앉아서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기분 나쁜 사람도 새로운 직원이니? 쟨 지원규란 내 친구인데 아주 활발한 녀석이야. 저게? 아니야. 천하의 지원규가 왜 이 손바닥만한 빵가게에 있는 거야? 내 야망은 종업원이 200명은 되고 손님들이 줄을 서는 최고의 빵집 빵타지아 본점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런데. 근데 넌 왜 거기 얼어있었어? 주란이가. 이 녀석 좀 봐. 주란 씨 이름을 함부로 불러.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안녕 여러분, 다들 빨리 나왔네. 나오셨습니까? 전날부터 날 시험해보겠다고 프랑스 빵을 만들래. 요게 요게라니. 태양아. 프랑스 빵은 우리 가게 최고 인기 상품이라서 그래. 어쨌든 빵 재료를 준비하려고 냉장고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야. 안에서 절대 안 열리더라고. 달수, 너도 조심해라. 열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보아하니 이미 인사 나눈 것 같으니까 일을 시작하자. 오늘은 다들 프랑스 빵을 만들어줘. 알았어. 프랑스 빵은 그 종류가 10가지 이상은 될 거야.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빵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장을 만들어줘. 파리장? 프랑스 빵의 한 종류인데 파리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길이는 50에서 70cm, 무게는 500g 정도고 쿠프, 즉 칼집은 5개야. 프랑스 빵! 나도 머지않아 거기에 지지 않을 대빵을 만들 거야. 난 할 수 있다! 대빵? 대빵이 무슨 빵인데? 나도 그게 정말 궁금했어. 대빵이란 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밥보다 맛있는 빵이야. 밥보다? 그러니까 오늘 만들려고 한 파리장이란 빵은 프랑스의 대표 빵이잖아.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빵을 매일 밥처럼 먹고 있어. 그건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매일같이 빵을 먹는 사람은 없어. 그건 딱 까놓고 말해, 빵이 밥보다 맛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난 밥보다 맛있는 빵, 동양 사람들 입맛에 맞는 신태양표 대빵을 만드는 게 꿈이야. 뭐? 신태양표 대빵? 와! 태양아, 그거 정말 멋진 꿈이다. 뭐가 이래? 근데 그런 꿈을 가진 너한테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빵타지아에도 우수한 제빵사가 많아. 점장님이 추천만 해주시면 본점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뭐하시라고?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자식아! 그런 얘긴 미리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이놈아! 그러니까 네가 악소리 날 만큼 맛있는 빵을 만들면 되지? 아니, 저게...
됐어.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다. 주라니가 기절할 만한 발의장을 만들어 난 본점으로 가겠어. 난 꼭 빵으로 성공할 거다. 그래. 원규 만세. 역시 꿈과 야망이 있는 남자는 멋지다니까. 이 방달수도 꿈과 야망 하나 정도 가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원을 그리듯 주무르면서 조금씩 밀가루랑 물을 섞어가는 거야. 근데 좀 빡빡해. 어? 아까보다 반죽이 많이 돼진 것 같네. 물을 좀 더 넣을까? 어머나! 우와! 물이 저렇게 빨리 스며들다니. 이럴 수가! 저건 마치 뜨겁게 달궈진 사막에 물을 붓는 것 같다. 이건 반죽의 글루텐 섬유가 그물처럼 짜여져 수분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야. 저런 상태의 반죽은 보통 발효로 만들어낼 수 없어. 보통 사람들보다 따뜻한 태양의 손이 발효에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거야! 아니, 버터랑 소금을 더 넣고 있잖아! 이미 정해진 분량을 넣었을 텐데 저렇게 간을 진하게 만들면... 어! 그렇구나! 수분을 많이 먹은 반죽은 그만큼 간이 싱거워져. 그런 거였어!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저렇게 느낌으로 간을 잘 맞춰내다니! 정말 맛있어 보인다. 자, 다 같이 시식해볼까? 그럼 원규빵 먼저. 이 파리장 맛있게 괜찮은데? 당연하지. 뭐 기본이 튼튼한 내가 만든 빵인데 지가 안 마시고 팩이야. 그럼 이번엔 태양이 빵 차례다. 좋아. 오, 이 맛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파리야! 파리죠? 이 빵을 입에 넣는 순간 내 입속에 파리가 펼쳐졌다. 왜 파리장인지 알겠어, 뭐? 분하지만 진짜 맛있다. 내가 만든 빵보다 훨씬 빵맛이 살아있어. 정말 맛있다. 예스. 근데 어? 이 빵을 손님한테 팔아도 될지 말아야 할지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 지점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하거든. 지점장? 지점장이라니? 네가 여기 지점장 아니야? 너 말이야 빵타지아 지점 하나 정도는 주무를 수 있는 회장님의 손녀딸이잖아. 근데 지점장이 따로 있어? 회장 손녀딸이래도 아직 나이도 어린데 이런 빵집을 어떻게 맡아? 난 그냥 지점장 대리를 맡고 있어. 그리고 이곳의 강도팔 지점장님은 아주 실력 있는 분이야. 과연 그럴까? 그분은 프랑스 빵으로는 한국 최고의 제빵사로 불린다고. 뭐? 한국 최고? 그리고 난 본집 최강기 씨의 스승이시기도 해. 그... 냉혈인간 같은 시험 감독관의 스승? 그럼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 분명해. 당장 만날래. 내 빵을 드셔보게 할 거야. 지점장님 어디 계셔? 어? 왜 그래? 지 혼자 쪼르르 달려가서 지점장한테 무슨 아부를 떨려고? 그건 안 되지. 나랑 같이 가. 그래. 지점장한테 잘 보여서 꼭 본점으로 가고 말겠어. 지점장님, 어디 가면 뵐 수 있어? 어디 보자, 지금 이 시간이면... 아마 말 보러 가셨을걸? 어? 말? 대공원 말이야? 말도 안 돼! 비슷해! 비슷하다고? 경마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한나도 안 비슷해. 이건 그냥 경마장이잖아. 근데 말이야, 이런 곳에 진짜 지점장이 있을까? 왕회장!
저기 할 일 없이 누워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저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빠그리 아저씨. 야야, 그런 쓸데없는 형용사 빼고 얘기해. 어이, 니놈들이 들고 있는 게 뭐냐? 딱 보면 몰라요. 프랑스 빵이잖아요. 오, 미안한데 그 빵 좀 내놔봐. 조금만 떼어줘. 왜요? 배고파서 그래요? 어떡하지?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줄게요. 아니다, 반만 줘도 돼. 냄새 좋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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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역시 그렇군. 말도 안 먹는 빵이야. 독이라도 발라놓은 거냐? 뭐요? 그런 빵을 사람한테 먹일 생각이었냐고. 살인자야! 뭐요? 누가 살인자란 거예요? 말은 원래 빵 안 먹는다고요? 과연 그럴까? 어, 자기도 빵 갖고 있으면서. 와라! 맛있다! 말이 빵을 먹었어? 니들 말이야. 말은 당근이나 풀만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나? 말은 말이야, 보리나 밀 같은 곡물도 사료로 먹는다. 그것도 아주 잘 먹지. 하지만 경기가 있을 때 말고는 곡물 사료를 많이 주면 위험한 병에 걸려. 영양관리가 꽤 까다로운 편이지. 말은 본능적으로 맛있는 먹이와 맛없는 먹이를 가릴 줄 안다. 에? 뭐라고요? 어? 예, 이 빵이요? 어? 그래요? 이 말께서 말하시길, 니놈 빵은 맛없어. 그런 맛없는 빵은 빵타지야 4, 5지점에선 절대로 못 팔아. 말이 지점장한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러신다. 말이 지점장? 원규야, 지점장 말께서 내 빵이 맛이 없대. 말이 지점장일 리가 있냐? 지점장은 저기 있잖아. 그래, 말이래 글쎄. 이런 멍청이 같은 놈. 우리가 빵타지에서 온 걸 알고 장난친 거야. 근데 우리가 빵타지에서 온 걸 어떻게 알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뭐냐? 빵타지야 작업복이잖아. 주단이가 가르쳐줬나? 어? 아, 고기집에 또 쓸모없는 녀석들을 둘이나 고용했나 보군. 그래, 이 사람이 강두팔? 한국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프랑스 빵의 대가? 말도 그 빵을 먹는다. 대단해. 존경합니다, 지점장님. 오? 이 녀석 눈은 살아있는데. 그나저나 저 말이 태양이 빵을 안 먹으면 내 빵은 초랑 말도 안 먹겠지. 잘 들어라, 이놈들. 네. 말은 이런 말도 했다. 사람이 먹는 빵만 만들지 마라. 말도 먹는 빵을 만들어라고. 네? 넌 네 하고 대답이 나오냐 지금? 그런 빵을 어떻게 만드냐고. 제빵 기술자들은 말이야, 창조 정신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 머리를 써서 빵을 만들란 얘기다. 그냥 생각 없이 빵을 만들어내는 놈들은 머시기랑 똑같다. 초밥 로봇! 그러니까 네 놈들은 빵 로봇이다! 네 놈들은 기계다, 이 말이다! 나는 기계가 아니야! 엄연히 살아있는 인간이라고요! 그럼 살아있는 빵을 만들어! 어? 어느 누가 먹어도 자신이 최고의 빵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란 말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내일 여기로 말밥빵을 만들어 와. 말밥빵이요? 만약에 하나 또 한 번 저런 빵을 가져왔다간 니놈들은 모가지다. 네? 모가지요? 지점장님 되게 멋지시지? 맛있긴 뭐가! 생긴 것도 말뜯어 밥맛이다만! 까딱 잘못하면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건 그렇고 일단 너희들도 지점장님이 만드신 프랑스 빵을 먹어봐. 어? 아. 어머나! 껍데기 바삭바삭거리고 속은 보들보들 부드럽다. 한 번에 두 가지 맛이 쏙. 이 빵은 한마디로 혁명이야. 분명 진한 맛이 배어있는 최고의 프랑스 빵이야. 정말 맛있다. 근데 잠깐만, 난 좀 이해가 안 돼. 태양이 빵도 이 빵만큼이나 맛있었다고. 근데 왜 말이 이 빵만 먹는 건데? 아, 니들한테도 말밥빵을 만들어 오라고 하신 거야? 넌 성공했냐? 응? 말도 마. 썰렁한 놈. 말은 원래 초식동물이라서 버터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기름진 게 들어가면 먹기 싫어하는 것 같아. 태양아, 너 빵 만들 때 버터 넣었지? 어? 오. 뭐야, 그게 이유란 말이야? 그치만 말은 버터를 안 먹는다 쳐도 사람들은 잘 먹잖아. 그리고 진짜 프랑스에선 버터를 많이 안 넣는다 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터를 좋아한다고. 그럼 됐지. 아니, 사람들 대부분이 버터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터를 넣고 빵을 만드는 건 난 아니라고 봐. 사람들이 잘 먹기만 하면 되지. 말이 잘 먹어서 뭐 어디다 쓰냐? 지점장님은 알레르기 걱정해서 그러시는 걸 거야. 뭐? 지점장님은 유제품 알레르기 때문에 하마터면 동생분을 그만... 뭐라고? 지금부터 8년 전 지점장님이 본점에서 일하고 계실 때였어. 오빠야! 아, 두희야, 또 여기 들어왔구나. 여긴 일하는 곳이지 노는 곳이 아니야. 오빠 맨날 그 소리만 해. 아, 이거 뭐야? 새빵이야? 맛있어 보여. 내일부터 손님들께 선보일 거야. 아, 네 그럼 그 전에 내가? 완전 맛있는 건 봐야지. 아, 두희야! 너 진짜... 두희야! 두희야! 아나필락시스 쇼크요? 이 병은 희귀성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원인이 식품일 경우 우유나 버터 같은 유제품이나 달걀 같은 데서 오죠. 지금 7살인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병원에 조금만 늦게 왔어도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빠야. 두희야. 내가 왜 여기 누워있어? 아, 그래, 오빠야. 저기, 그거 있지? 정말 맛있었어. 오빠가 만든 빵이 세상에서 최고야. 두희야. 두희 몸이 유제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난 동생을 죽일 뻔한 빵을 만들었어. 빵을 부드럽고 맛좋게 하기 위해 우유나 버터 같은 유제품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간 유제품 알레르기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힘들다 해도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이 만들어질 때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셨어. 지점장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런 마음가짐일 거야. 특히 프랑스 빵은 사람들이 자주 사 먹는 대중적인 빵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
지금 그 여동생은? 아주 건강해. 여기로 가끔 지점장님 방에 살아 들르곤 하는걸. 알았어. 어? 그러니까 지점장님이 말하는 말밥빵은 우유나 버터를 넣지 않고도 맛도 좋고 몸에도 해롭지 않은 일석이조의 빵, 웰빙빵이다 이 말이지? 바로 그거지. 여동생이 여동생이 질문. 이 땅은 밥의 주식인 나라. 그런데도 넌 빵의 목숨을 거텐가? 밥엔 반찬이 있다, 찌개가 있다, 그래서 천하무적이다. 실종됐던 입맛도 돌아오도록 맛있게. 이미 헤어졌다도 끝내주는 이 맛에 잊어버린 사랑 속으로 다시 한번 그 손을 잡고 걸어가게. 빵빵 빵빵하게 나의 인생을 걸은 거야. 빵빵 한가리 그 완사하게 우유식 세계 최고의 빵 위에 우리도 만들었다. 안 그래 태양아? 이건 염색이 전지야. 염색이 전? 따끈따끈 베이커리 다음 이야기. 최고의 염색인 버터 염색아. 따끈따끈 베이커리 상식. 프랑스 빵은 빵 길이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그 길이를 정한 건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 그 양반이 정했다 이거야. 지랍이야.